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직면해보지 못한 가장 높은 강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전문가로서 소회와 방향과 진솔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급변하는 환경이죠. 급변하는 환경 중에서 이게 학문적으로 특히 저같이 경제학을 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건데요. 저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격론을 벌였던 만큼 또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겼던 만큼 그냥 원래대로 회복되겠지라고 얘기했는데 후폭풍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 금융을 뉴욕과 더불어 양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허브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영국의 유럽의 금융 허브 기능을 거기에 두느냐. 그래서 모든 기업이나 금융 허브의 기능을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나 브뤼셀 등에서 빼내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죠. 환상이 현실화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R&D 문제하고 영국이 처한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면 물적 투자의 한계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물적 투자를 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에 그 엔빌롭이 보이시잖아요. 프린시플스 오브 이코노믹스 101에 보면 저 엔빌롭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R&D에 관련돼서는 저 오른쪽 국면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 전체 엔빌롭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겨가든가 아니면 돈을 더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저 작은 그 곡선들을 오른쪽으로 옮기든가. 그 다음에 영국과 우리나라의 그 정책적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보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왜 선진국이야 라고 반론 제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무역 규모를 보면 한 11위쯤 되고요. 그죠? 단선적 복선적 발전형인데 영국은 자기네들 생각에 단선적인 성장 그러니까 경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 영국이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보수적인 경제학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단선적인 리니어한 성장 모형을 깬 겁니다. 그걸 깬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좀 논란은 있지만 개도국에서 아무것도 없던 개도국에서 농업에 의지하지 않고 혁신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성장 전략에 의해서 선진국 OECD 다크 회원국까지 진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모형의 당사자입니다. 이번 주말에 가나에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저희 학교로 우리나라의 성장 비법 비슷한 강의를 들으러 옵니다. 물론 그 나라한테 한국을 따라하며 한국처럼 OECD 다크 회원국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존의 경제학적인 정서를 뒤집었듯이 여러분도 한국을 참고로 해서 기존의 경제학적인 정서를 한 번 더 뒤집어라.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방법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임 투 임팩트. 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뒤돌아보면 73년, 75년, 79년, 97년, 2008년 주기성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린 다 극복을 했어요. 그때 거꾸로 지면 남미 쪽으로 되는 겁니다. 남미도 위기가 있었어요. 남미도 1980년 초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일부 부분들은 그때 태어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때 외채 위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 황금이 많이 나는 나라에 살면서도 금 모으기 안 했더라고. 그냥 국가가 디폴트했어요. 그러면 영악한 금융하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합니다. 기업인들 투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미가 몰락해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거면 그게 성공으로 이어졌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을 따라 했으면 졌어요. 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1997년에 금목이 금팔아 가지고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종잣돈이 되고 그걸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일치단결하고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된 거죠. 한 5천만 명이 뜻을 합치면 되는 거죠. 인구 1000만 안 되는 나라도 인구 3억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우리는 큰 쇼크를 안 입었습니다. 왜 쇼크를 안 입었을까요? 이게 지나간 뒤에 알게 됐어요. 경제학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에 금융위기로서 쇼크를 안 입은 나라가 딱세 나라가 있었어요. 일본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쇼크를 안 입었어요. 독일도 쇼크를 안 입었어요. 우리나라도 쇼크 안 입었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성장률이 조금씩 높아졌어요. 이세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세 나라. 그다음에 쇼크를 왕창 입은 나라가 있었어요.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중심의 서비스 산업에 의존한 나라들은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엄청나게, 그리고 빅샥인데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결국은 혁신해야 된다. 결국은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 되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지금쯤 내놔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그래서 결론은 이두 개를 동시에 다 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을 적정하게 팔러시 믹스를 하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나. 1986년에 제가 첫 직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받는 돈하고 해봤거든요. 죄송하지만 30배도 증가를 안 했어요. 개인도. 30,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개인도 30배가 월급이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전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학사 출신에서 박사도 되고요. 외국 유학도 하고요.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안 되고요. 근데 국가가 한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360배가 증가했다는 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1인당 GNP로, 1인당 GDP로 따져도 한 18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은 30배 증가했는데 180배 증가한 거죠. 이런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미국은 그 같은 기간 중에 18배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반올림해서 17.4배니까 여기도 한 18배고 굉장히 공교롭더라고요. 제가 이 매크로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이 한그 50년 동안 18배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한번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는 그 1인당 GNP가 몇배 했다고요? 180배 정도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명언이죠.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찐하는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고요. 무슨 귀신 씨나락 구멍 소리 하는 사람은 20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 대기업이 대만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막 욕하죠. 아프리카에 가면 삼성, LG, 현대 그러면 눈물만 안 흘리지 가슴속에 그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다음에 ICT.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성질들이 급하잖아요. 지금이 ICT를 맞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성이고요. 과학기술 투자. 이유 어쨌든 간에 과학기술 투자를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리적 경쟁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통일하면 한 십몇 년 만에 1억으로도 갈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경제학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도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인구수입니다.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섬나라로 오래 살았고 인구가 임계 규모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인 것도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개방성. 우린 손님 오면 일단 잘 대해주잖아요. 이게 개방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것도 있습니다. 저출산 아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일의 분단 국가였고 뭐 정치 경제적 지리적 있게 다 아시는 거고요. 국민성 뭐 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팔러실렉 최근에 정부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요 미래를 위한 선택을 ABC로 첫째는 바꿀 수 없는 거는 좀 받아들이자. 우리가 너무 이상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 내에 안 바뀌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우위가 있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해보자. 그 다음에 또 비교 우위가 있는 과학기술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ODA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와이프가 손재주가 있다,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빨리 밖에 보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입니다. 빅샥이 곧 올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 prepare the impact라고 예를 들어서 배가 빙하에 꽝 부딪히기 전에 선장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빅쇼크 분명히 옵니다.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올 거냐? 감기로 지나갈 거냐? 병원에 입원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협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통일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175만 명이 있습니다. 2050년에는 인구의 10%인데 제 생각에는 조 이전에 인구의 10%가 외국인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에 연도를 써놨습니다. 무슨 연도일 것 같으세요? 프랑스 2005년, 이탈리아 2010년, 영국 2011년, 독일 2016년, 싱가포르 2013년, 사우디 2014년, 스페인 2004년. 무슨 연도일 것 같아요? 이민자에 의한 폭동이 일어난 기간입니다. 이민자에 의한 폭동은 단순한 폭동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은 노동력이 모자라서 들여온 겁니다. 더 이상 혁신을 못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들여서 노동 생산성이 낮은 쪽에 투입을 하고 자기네들은 그거의 근본으로 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이 시스템을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딘 거죠. 왜 우리도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는 월급을 그렇게 안 해줘? 베네피스 왜 안 줘? 사회적으로 왜 냉대해? 이게 구조적으로 터진 거죠.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175만 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혁신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첫째. 제가 종교적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Love your God입니다. 여기서 God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은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시장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일 웃기는 게 뭐 10억 투자했으니까 뭐 1년 뒤에 뭐 해라.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작년에 사업을 정부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것도 2천만 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그걸 주고서는 3개월 뒤에 성과 있나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과 기업을 신뢰해.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화가 나는 일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아우디 사건입니다. 고객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고객을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도 고객을 보호하라고 생산자도 고객을 보호하는 옥시 아우디 지금 되면은 국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3만 불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자존감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나 빼고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책 방향.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해서 내 몸 같이 해야 되는 거. 이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 이러지 않으면 뭘 해야 되냐면 뇌물 줘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오염물질 발생시켜서 돈 벌어야 되고 하는 거죠. 왜? 고객들이 도망가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감히 제언하는 거는 앞으로도 서스테이너블하게 수출하고 성장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에센스가 뭐냐? 코어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과학기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뭐가 있냐? 첫째, 장기 기획을 해야 된다. 정권 바뀔 때 교체되고 뭐 할 때 교체되고 뭐 창조경제 3년 계획 무슨 창조경제센터 무슨 녹색센터 뭐 신문에서 뭐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문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질 당하는 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장기 위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재언을 하건대 키스텍 같은 기관에서 국가별로 한 10명씩 배당을 해서 박사급 연구원들을 배당을 해서 경제 10명, 정치 10명, 문화 10명 이렇게 30명쯤 배치를 해가지고 컨트리 스페셜리스트 양성해야 됩니다. 뭐 학원은 있어요. 우리는 뭐 하라 그러면 형식만 중요해. 키에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한대. 거기에 몇 명 있는지 묻고 싶어. 그다음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이카로 충분해요. 코이카로 충분해요. 근데 앞으로 3년, 5년, 20년을 보자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우리랑 똑같이 대접해 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창업도 글로벌 창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뉴 호라이즌이라고 저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후속인데 거기에 참여 협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산업부 주도로 유레카에는 들어갔어요. 일단 문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돈 들고 들어갈게 유럽은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아 R&D 네트워크를 창설해야 됩니다. 이쯤 되면 지금 중국하고 엮여있고 그나마 정치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는 경제적으로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R&D 같은 거로 엮어놓으면 정치적으로 영향도 좀 덜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ODA 전략을 새로 빨리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ODA라는 게 미안하지만 그 인류애적인 휴메니테리안의 시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뭐 큰 나라들에는 저게 맞는데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픈형 글로벌 R&D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된다. 이건 뭐 하고는 있는데 많이 하진 않고. 그 다음에 10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R&D 사업에 국제화 비율을 아예 정해버려야 돼.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으로 안 일어나도록. 예를 들어서 50%는 모든 R&D에 국제화해야 된다.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이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임박했어요.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했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에 견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ICT가 진행이 됐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왔고요. 서비스 산업화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면 제조업이 고용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선심성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청년수당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 관련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보호주의가 뭐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라든지 뭐 브렉시트를 통해서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경쟁, 새로운 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식량이 없으면 문제가 됐고 옛날에는 총 들고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위기를 타개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이 없어서 97년에 외환위기를 당했죠. 2007년에 금융위기가 한번 털렸죠. 그다음에 기술 가지고 한번 털리고 있죠. 이제 뭐 가지고 털릴지 모르겠어요. 뭐가 새로운 남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제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하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비교 우위를 갖자, 그것이 혁신과 개방성의 둘을 다 하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발견을 한 건데 그 Alleged Fusion Location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게 이제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사람의 그 DNA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건데요. 나머지 것들하고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특히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2%가 다르대요. 2%. 근데 제가 우연히 보다가 과학자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더라고. 뭐냐면 퓨전이라는 걸 보시죠. 저 침팬지의 DNA 연기 서열은 중간에 끊겨 있어요. 근데 사람 거는 붙어 있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산학연, 연계, 뭐 링크 뭐 이거 하잖아요. 사실은 서로 연계하고 융합하는 데서 우리가 저런 인간과
침팬지의 엄청난 차이를 나듯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하려면 2%만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